텅스텐이 함유된 폐기물을 재가공해 다시 텅스텐을 만든다는 것. 우선 대분말에 하얀 가루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알칼리 분말과 텅스텐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을 섞어서 텅스텐만 선택적으로 녹여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칼리와 섞인 폐분말을 고온에서 녹여 잘 혼합해주는데요. 이렇게 900도씨까지 3시간 정도의 온도를 올리고 상온으로 온도를 식히게 됩니다. 총 6시간에 걸쳐 분말을 녹이는 용융 작업을 거치고 기계에서 분말을 꺼내보면 이렇게 꾸덕꾸덕한 덩어리 형태로 변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텅스텐 성분만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혼합물을 다시 물에 넣는 용해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물에 넣어주게 되면 텅스텐만 물에 녹아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가라앉게 됩니다. 용해 과정을 통해 물 아래 가라앉은 침전물은 걸러내고 텅스텐이 녹은 수용액만 사용하는 것이 관건! 다음은 텅스텐 수용액을 한 번 더 정화해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까지 마쳐야 고순도의 텅스텐 용액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완전 순수한 텅스텐 용액입니다. 아직까지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텅스텐. 본격적으로 분말화하기 위해 치환 반응조라는 기계에 텅스텐 용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반응조를 작동시키자 장치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가지고 와주세요. 그때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기술자. 반응조 안으로 정체불명의 흰 가루를 넣는데요. 저희 텅스텐 정련 공정 중에 분산제 역할을 하는 첨가제입니다. 가루의 정체는 암모니아가 소량 첨가된 분산제. 이 분산제와 산성 용액을 넣으면 용해되었던 텅스텐 입자가 재결정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용액에서 텅스텐 침전물이 생기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장비가 열심히 가동 중이던 그때 이번엔 또 다른 용액을 넣는 기술자. 결정화 공정의 핵심인 제2 첨가제를 첨가하는 공정입니다. 제2 첨가제는 불규칙하게 분산된 텅스텐 침전물을 다시 녹여내 균일한 반응 조건을 형성, 구형의 텅스텐 분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정말로 텅스텐이 녹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텅스텐 분말이 만들어졌을지 반응조에서 용액을 뜯자. 분말 보이시죠? 알칼리 화합물은 위로 뜨고 텅스텐 분말은 아래로 가라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량의 암모니아 수에 직접 폐기물을 녹이는 방식이었다면 이 공정은 소량의 암모니아와 산화제를 텅스텐 용액에 주입해 분말을 형성한 뒤 재용해하는 방식으로 암모니아 사용량은 물론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마무리 과정. 텅스텐 수용액을 완전히 고체화하기 위해 물은 걸러내고 여과장치에서 분말만 따로 응집하면 이렇게 고체 상태의 텅스텐 분말이 완성됩니다. 텅스텐 정련 과정을 거쳐 나온 순수한 텅스텐 산입니다. 건조기에서 완벽히 수분을 제거한 텅스텐 분말은 마지막으로 성형, 가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형태로 바뀌며 텅스텐 산업의 기초 소재로 거듭난다고 하네요.